네, 상기대 디자인 학부는 LG, 삼성 등 실무 디자이너 출신들이 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기업 맞춤형 창의적 실무 디자이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학부는 기존의 제품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던 교육에서 확대하여 산업 디자인 전공은 CI 브랜드 기반의 디자인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 디자인 공학 전공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이외에도 설계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강화하는 방향, 융합 디자인 전공은 서비스 UX 디자인, 웹, 앱 디자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확대한 것입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은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와 미적 감각을 기반으로 조형 능력을 함양한 디자인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제품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디자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디자인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익혀서 산업체 현장 중심의 감각적인 제품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디자이너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공학 전공은 제품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학적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 함께 겸비하여 좋은 제품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육성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학 전공은 디자인 중심의 공학 개념을 갖춘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제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상, 디자인 개발, 제품 설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하고 적용하여 시장과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제품을 실현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통합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공학은 디자인 전공 교과 이외에도 공학 계열의 교과와 설계 시뮬레이션 교과목을 편성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융합 디자인 전공은 디자인, IT 기술, 비즈니스, 문화, 산업이 통합된 형태로 다학제형 융합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고 서비스 UX 디자인, 앱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합니다. 인문학, 사회학, 경영학, 공학, 기술이 융합된 지식을 기반으로 공동 협업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IT 기술과 제품의 융합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2013년 BK21 사업에 선정되어 디자인과 공학을 융합한 신기술 융합학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 디자인 융합 전문 대학원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5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20명 정도의 신입생을 유치하고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디자인 학부 취업률은 76.8%로 공대 중심의 상기대 12개 학과 중에서도 5위권을 실현하고 있으며 디자인 학과만 놓고 전국의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의 중점적인 진출 분야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디자인 센터, 중소기업 상품 기획 및 제품 디자인 부서, 공인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창업 등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디자인 공학 전공은 공학 계열의 교과와 설계 시뮬레이션 교과목을 편성해서 제조업, 기구 설계 디자인, 차세대 로봇 설계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융합 디자인 전공은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마케팅 컨설팅 기업, GUI, UI, UX 디자인을 하는 기업 및 중견 기업의 디자인 부서, 서비스 디자인 회사, IT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서비스 디자인을 정책화하는 정부 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비실기라는 학교 특성상 저학년 때는 기초를 다지고 고학년이 되면 저학년 때 배운 스킬들을 이용하여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들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자리 센터가 있어서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교과목 이외에도 학부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드립니다. 학부는 산업디자인, 디자인공학, 융합디자인 세 가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전공이 각자 따로 활동하지 않고 학부 내에서 다 같이 함께 학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학부 내의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선배와의 관계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학부 학우들은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큰 틀을 가지고 4년 동안 자신이 가진 디자인적 감각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흐름을 타는 듯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스스로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수험생 때만큼 불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음 졸이면서도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자인 학부에 합격하셔서 모든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하시고 즐기고 싶었던 캠퍼스 라이프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